안녕하세요. 곰지니 TV 곰지니입니다. 일요일이고 오후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주말에 백패킹 갈까 말까 계속 갈등하다가 어제는 결국 그냥 귀찮아서 일어나질 못하고 못 갔고 일요일인 오늘 출근박을 하러 갑니다. 겸사겸사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이 또 하나 있어서 그 텐트 테스트도 한번 해볼 겸 가까운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에 가가지고 집에서 한 40분만 가면 되는 거리에 있는 산입니다. 굉장히 가까워서 거기 가서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간편하게 즐기다가 오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도 인근에 있는 목적지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또 하루 백패킹 오래간만에 배낭을 메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목적지로 가볼게요. All these broken pieces will be scattered in the wind.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이 좀 안 걸리는 그런 코스인데 이제 산은 겨울맞이가 끝난 듯 합니다. 나뭇잎이 온통 다 떨어졌고 남은 건 이제 나뭇가지만 남아있네요. 천천히 뭐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어서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오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배낭을 참 오래간만에 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뭐 오토백패커가 되겠다는 둥 미니멀 캠핑 다니고 차박 다니고 그러느라 마지막에 산에 간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오전에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숲이 되게 눅눅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이 계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좋습니다. 뭐랄까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마음도 되게 편안해지고 오래간만에 좀 헉헉거리면서 산도 타고 그러니까 좋네요. 역시 아직까지는 백패킹만큼 재밌는 캠핑 활동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앞으로 한 20분, 25분 정도만 더 가면 오늘 목적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오늘 목적지에 도착을 다 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요 데크 여기가 오늘 목적지입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넓은 데크가 있고요. 이 데크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 속이 아주 그냥 뻥 하고 뚫리는. 아무래도 연무가 좀 있어서 좀 시야가 밝진 않은데 그래도 올라오니 참 좋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300m급 산이고 올라오니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일몰이 저 옆으로 지금 해가 넘어갔어요. 시간이 지금 5시가 넘은 시간이고 바로 텐트를 쳐야겠습니다. 사이트 구축 다 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뭐 어썸홀리데이 레디언스 2P 텐트인데 그 2P 텐트가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하나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샘플로 만들어 본 걸 가지고 나왔어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이제 출시될 때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레디언스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데 원단만 원단하고 몇 가지만 조금 수정이 돼 가지고 조금 더 강한 더 거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도록 지금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칭을 해 두었고요. 내부는 뭐 동일합니다. 내부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2인용 텐트답게 굉장히 넓게 제 매트 깔고 앞에 발포 매트를 깔고도 굉장히 공간이 여유가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앞에는 저렇게 밑에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요. 확실히 비가 오고 난 뒤라 이제 추워진다 그러더니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제 텐트 안에서 음식을 좀 먹고 그래야겠어요. 날씨가 확실히 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싸늘해갖고 얼른 경량 패딩 꺼내가지고 입었습니다. 예보만 봤을 때는 이제 내일 아침에 한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최근 기온은 약간 굉장히 낮습니다. 영하까지는 아니어도 벌써부터 좀 추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점심을 좀 느지막히 먹고 나와가지고 당장 뭐 밥 생각은 없고 뭐 항상 그렇듯이 맥주에다가 육포 맥주도 요거 하나 가져왔고 그 다음에 체크스테이크 있고 요것도 어김없이 사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산에 와가지고 앞에 이렇게 또 강이 이렇게 흐르고 놀러들 갔다 오셨는지 저 도로에는 서울 쪽으로 가는 저 주도로에는 정말 많은 차들이 빨간 불빛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고 있네요. 되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추워.
맥주가 차네요. 아흑. 그래도 좋다. 아. 밤에, 밤부터 날이 갠다고 했는데, 갤런지 모르겠습니다. 구름이 한가득 차 있어가지고.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문 열어놓고 앞에 보면서 맥주 마시고 있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문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줄은 몰랐네요. 이 정도로 추워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바람도 이제 기온이 추워지려고 그러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지금 바람이 앞에 지금 플라이가 열려 있는데 바람이 막 들이치면서 날씨가 확실히 확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이러다가 빼도 박도 못하고 이 텐트 안에서 또 그냥 머물다가 가겠는데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 보이시죠? 바람이, 야, 이렇게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람 불 줄 알았으면 사실 오늘 안 나왔죠. 근데 진짜 바람이 세게 불고,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잠깐 풍경 좀 보여드리려고 밖에 야경 좀 보여드릴까 싶어 갖고 나갔다가 1분도 안 서 있었는데 지금 손이 완전히 꽝꽝 얼었어요. 밖에 야경은 굉장히 멋이 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야, 이렇게 텐트 안에 있으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된 거. 잠깐만 좀 쉬었다가 저녁 또 챙겨 먹어야죠. 야, 이렇게 날씨가 급변할 줄은 몰랐네요, 진짜. 아니 뭐 심플하게 간단하게 오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림이 또 불쌍하게 돼버렸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고 추워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저 아까 이렇게 산에 올라오면서 땀을 좀 흘렸는데 갈아입을 오늘 옷을 안 챙겨왔거든요. 근데 지금 몸이 계속 추워가지고 계속 지금 침낭 안에 들어가 있고 좀 그랬는데 좀 얼른 따뜻한 음식을 좀 먹어야겠는데 이게 오늘 아까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을 거라고. 근데 이 본의 아니게 또 텐트 안에 갇혀가고 또 라면 하나 끓여 먹는 모습이 썩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이럴라고 온 게 아닌데. 어찌됐건. 이거 라면 하나. 발열 도시락에다가 라면이랑 그리고 소세지 조금 추가로 잘라 넣어가지고 소세지 라면을 끓여서 먹을 겁니다. 이게 저 나름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아, 참. 기온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가루팩 하나 깔고. 물을 거의 절반 가까이 넣어야겠는데. 가까이 넣어주고. 전에 스프와 건더기는 미리 넣고요. 한 5분 정도 먼저 데폈다가 그리고 나서 5분 있다가 면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10분? 10분 가량 끓이면 제일 맛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발효팩 여러 번 쓰면서
처음에 할 때는 처음부터 넣고 막 다 끓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면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조금 좀 그렇고 중간에 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래떡에다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고요. 소세지도 이렇게 듬성듬성 잘라서 넣을 건데, 아 이게 그림 하다못해 뭐 보쌈 수육이라도 갖고 왔으면 고기라도 먹으니까 조금 그림이 괜찮았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잠깐 기다렸다가 라면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술 한잔 술도 작은 거 사왔어요. 술 많이 안 먹으려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술이라도 많이 먹어야 아이 참 술 한잔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안주는 예 자르고 남은 요 소세지 하나 참 저 괜찮습니다. 예 좋아요. 아, 매번 항상 나올 때 영상 촬영하러 나오면 어떤 뭘 찍어야지 어떤 그림으로 어떤 분위기로 찍어야지 항상 생각하고 나오는데 오늘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계획했던 의도했던 바가 하나도 지금 네, 되고 있진 않아요. 간편하게 딱 라면 하나 딱 끓여 먹고 일찍 빡 자고 일찍 내려가고 그런 그림을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불쌍한 그림 지금 그려지고 있죠. 에이씨 술도 두 잔 따르니까 얼마 없네요. 아껴 먹어야 돼. 아,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자. 오, 김이 모락모락. 그래도 뭐 그림이 나쁘지 않네요. 면도 네, 꼬들꼬들하니 잘 익은 것 같고요. 한번 네 먹죠. 이거 먹으면 따뜻하니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챙겨 먹겠습니다. 네. 이 발열 도시락의 장점 같은 건데 밑에 이제 계속 아직 이제 온열이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발열팩이 수분이 남아 있는 한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계속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소주 한 잔을 따로 놓고 먹어야지.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아 이게 술 그냥 큰 거 사올 걸 그랬습니다. 괜히 가볍게 온다고 작은 거 사는데 괜히 아쉽게 됐네요. 꼬들꼬들이 아니에요. 잘 익었습니다.
아. 아, 좋네요. 아,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거 아니니까 네, 괜찮아요. 저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림은 좀 그럴 수 있어도 소기의 그 맛, 원했던 맛, 그거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간편하고 오랜만에 라면에다 소주 먹으니까 좋네요. 라면 혹시 보시면서 라면 땡기세요? 얼른 끓이세요.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되잖아요. 지금 텐트 안은 옆에 문을 조금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열팩 때문에 굉장히 사우나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몽개몽개. 그리고 좀 따뜻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먹겠습니다. 아까 초저녁보다는 바람이 조금 덜 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바람은 그래도 좀 붑니다. 밑에 야경은 꽤나 예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달도 반달 예쁘게 떠 있네요. 사실 와서 야간에 사진도 찍고 좀 이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그래서 사진 찍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텐트는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고요. 내부는 내부만큼은 그래도 포근하니 좋습니다. 침낭도 먼저 한겨울 침낭을 가지고 왔고 굉장히 따뜻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이러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날씨 운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근데 뭐 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앉아서 핸드폰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짧지만 밖에서 잠깐 야경 구경도 좀 하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금 1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여기서 일출 직후, 직전 직후에 일어나서 이제 또 하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겠습니다. 와가지고 뭐 좀 이렇게 풍경도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와 진짜 예상치도 못한 바람 그리고 추위 때문에 그냥 텐트 안에만 계속 있는 것 같네요. 내일 아침에 또 내려가면서 또 여러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잘게요. 일어났습니다. 와 진짜 춥네요. 안에 지금 패딩까지 껴입고 나왔는데도 밖은 정말 춥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동이 틀 것 같아서 얼른 아침 챙겨 먹고 하산 준비 해야겠어요. 와 진짜 얼마 만에 느껴보는 이 찬 공기인지
이제 진짜 완전한 동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영하 25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고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아침은 어제 요거 샌드위치 사온 게 있어가지고 샌드위치랑 과일 도시락에다가 커피물 조금 데워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그리고 내려가야겠습니다. 와 진짜 뭐랄까 동계 예행 연습을 나온 건가 약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까 예보 잠깐 봤는데 지금 여기 영하 5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위니까 영하 5, 6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커피물 좀 데워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가 왔었잖아요 오전에 그래서 산이 그 머금고 있던 습기가 온통 좀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등산 지금 하산길이 조금 미끌미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발걸음이 되게 조심스럽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동계 왔구나. 동계 시즌이 드디어 됐구나. 빨리 눈 왔으면 좋겠다.